자, 이런 어떤 파행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1960년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야? 대한제국 독립협회 때부터 등장했던 분이야. 아주 현대사. 지금 구한말 일제강점기 현대사 여기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잖아.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있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부통령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1960년대 대선은 대통령 선거보다는 부통령 선거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죠. 이승만 대통령 사후 누가 그 권력을 이어갈 것인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당이잖아요. 자유당이 이 부통령감이 인기가 별로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뭐.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당 부통령 후보, 네, 그 부통령 후보, 이게 예를 들면 한 마을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뚜껑을 열었어. 열었더니 자유당 부통령 후보의 이름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투표 인원 총 인원수가 그 마을에 100명인데 뚜껑을 열었더니 찬성표 150표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뭐예요? 미리 집어넣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선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본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 반장 선거할 때도 그렇게 안 뽑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거든. 그렇게 안 배웠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4.19혁명은 여러분들 정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광장에 나왔던 정말 혁명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이 과정 속에서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 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막더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 여기다 혁명이라고 붙이냐면 민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끌어내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건. 이게 바로 4.19혁명이에요. 우리 반만 년의 역사 이래 단한 번도 기층 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도자를 끌어내린 사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혁명이란 여러분 서구 유럽의 혁명이란 기층 민들이 바로 지도자의 목을 치면서부터 그 민주주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는 첫 번째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젠 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세상을 경험한 거야. 이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한 번도 그런 어떻게 감히? 어유, 그래도 옛날에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임금님이었어, 임금님. 어유, 어떻게 감히?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헌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어떤 그 권리를 당당히 시행하고 경험해봤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4.19 혁명. 이때부터 이제 민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허정, 사람 이름이에요. 허정, 과도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 개헌이 뭐냐면 이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 개헌이 바로 3차 개헌이에요. 이 3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내각 책임제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상 단한 번이에요. 이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안 뽑는 거야. 대통령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각, 수상, 총리가 모든 것들을 관장합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3차 개헌이에요. 왜냐면 그 대통령제 그 폐해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가고 있는데 이 내각 책임제의 핵심은 뭐냐면 양원제. 네.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양원제는요, 여러분들 민의원 그리고 참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돼서 이 3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출범한 정부가 바로 예,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면 정부가 예, 출범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듯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조용한 아무 얘기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아, 이건 죽은 민주주의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도.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장면 정부, 당연히 혁명 세력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에요. 그죠? 이 민주주의의 그 요구들이 빗발치도 올라오니까 이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혼란이다 라고 규정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